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닷컴 부산광역시 부산생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1, 2, 3구역 재개발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평부동산의 손영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재개발 재건축닷컴의 정보 교류 그리고 친목 건물을 위해서 각 구역별 설명 및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모임으로 오늘 4월 30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현재 1, 2, 3구역 재개발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정 1구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양정 1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정 1구역 세부내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도로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양정역이죠. 양정역 바로 옆은 양정 3구역, 그 옆에 양정 1구역, 양정 2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양정 1구역은 도보로 양정역까지 약 3분에서 여기가 3분 정도고 요쯤은 7분 정도 걸리네요. 제가 걸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양정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 1구역은 현재 이주 중에 있고 약 80% 정도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5년에 구역이 지정된 이래로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가 작년 2018년 8월 21일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속도로 봤을 때 내년 말쯤에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약 1,020만원이고 일반 분양가는 1,255만원 정도의 비례율 103%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개요를 볼 텐데요. 다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전체 22개동 중에 높이 34층으로 짓는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평형별 세대수 및 조합원 일반 분양가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 약 1,0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1,255만원 정도입니다.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5구 타입, 그 다음에 8사입 타입인데요. 5구 타입은 조합원 분양가가 약 2억 6,700, 일반 분양가는 3억 3천, 8사이는 3억 5,300, 일반 분양가는 4억 3,500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치도하고 조감도인데요. 여기가 1단지고 양정 1구역은 총 3개 단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1단지, 여기 2단지, 여기가 3단지입니다. 각 구역 단지별 특징을 보면 요 1단지는 여기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좋고 요 2단지는 뒤에 동의의료원을 끼고 있고 그 뒤에는 황령산이 위치해 있어서 뭐 요새 다들 무슨 권 갖다 붙이는데 숲세권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3단지, 여기는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보로 3분 정도 걸리고요. 어떤 단지에 배치가 되더라도 뭐 나름의 다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형별 평면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84A타입을 보시면 포베이 구조에 여기 보시면 알파룸도 있고 여기 파우더룸도 있고 조합원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손님들도 다 좋아하시고요. 구조는 아무튼 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사진인데요.
지금 2주 중이어서 2주 관리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고, 요거는 지금 공가 처리된 주택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양정 1구역은 바로 구역 뒤에 대형 종합병원, 동의의료원이 있는데요. 아마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약국들이 있는데, 양정 1구역은 상가가 68개를 새로 짓게 되는데, 그 중에 14개가 요 바로 병원 앞에 약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으로, 여기 양정 1구역하고 2구역 경계인데요. 여기 요 부분입니다. 딱 붙어 있는데요. 거의 한 구역처럼 되어 있죠. 요 양정 1구역 바로 옆에 학교인데요. 양정 1구역은 양정 초등학교, 양동 여자중학교, 동의중학교, 그 다음에 부산 진여자상업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수익률을,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수익률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양정 1구역 인근에 지금 5개 구역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가장 비교하기 좋은 구역이 연산 6구역 골든폴입니다. 다시 지도를 잠깐, 여기가 지금 연산 6구역인데 2020년 7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입주까지 1년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 가격이, 5구 타입은 3억 7천에서 4억, 8사 타입은 4억 7천에서 5억 정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수익률을 볼 텐데요. 먼저 5구 타입,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인데요. 감정평가 금액이 1억 1,540, 프리미엄이 6,800. 지금 현재 일반 분양가는 1,274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구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약 1,370만원 정도로 상승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일반 분양 시점의 수익은 약 4천만원. 그 다음에 입주했을 때 수익률은 평당 1,670만원, 총금액 4억 3천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완공 후의 수익은 약 1억 50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842 타입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당 약 1,350만원 정도로 일반 분양가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감정평가 금액 1억 1,700에 프리미엄 7,800만원짜리 물건인데, 일반 분양 시의 수익은 약 6,800, 준공 후에는 평당 1,550만원이 되어서 토탈 금액 5억 4천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1억 1,800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다만 요 일반 분양 시의 요 수익은 일반 분양권에 비해서 취득세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금이 좀 더 들어가는 관계로 이 숫자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양정 1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양정동은 부산 거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시청, 경찰청, 연제구청, 국민연금, 노동청, 국세청 등 많은 관공서가 위치해 있고, 그래서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군 브랜드의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관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양정 3구역, 양정 1구역, 양정 2구역, 연산 6구역, 연산 2구역, 연산 3구역, 이렇게 6개 구역만으로도 8,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고, 범위를 좀 더 넓히게 되면 여기 지금 보이는데 브라운스톤, 좀 더 올라가면 시청 가까운 쪽에 시청 동원비스타,
그 다음에 이미 입주를 했는데요. 롯데 대시양, 그리고 시청역 맞은편으로 들어오게 될 행복주택, 전부 합치면 약 14,000세대 정도의 신도시급 규모의 신주거지가 새로 형성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변 인프라도 엄청나게 활발해질 거고, 동네 자체가 확 바뀌게 될 거고, 앞으로 약 5년에서 6년 뒤면 인근의 모든 아파트가 입주하게 될 테고, 그 시기가 되면 부산의 지금 현재 많은 입주량은 충분히 소화가 될 거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면 이 가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정 1구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양정 1구역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정 2구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